이렇게 질릴만도 하지. 요새 성렬이 하는 꼬라지 안 봐봐라. 아이고, 세월호 참산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저 이태원에서 그 난리가 나고. 어? 오, 그래서 이제 그 꼬라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검찰 공화국 끝장을 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아, 그래서 너희들이 여 모여갖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두 콘서트도 하고 욕본다. 지랄을 해라 이 빨개 이 새끼들아. 내가 이래 눈이 힘들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게 그리 쉽게 되겠나? 택도 없다. 어? 내가 누구냐고? 야, 아직도 이 부산 바닥에서 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 내 좀 전북주로 유명한데. 그래, 오늘 이 뜻깊은 날, 내 오늘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하지. 내 이름은 국가보안법이다. 나이는 주민등록증상으로 이름 너희. 내 원래 나이는 90너희. 와, 내가 너희들처럼 꼴랑 나이 한두 살 속이는 줄 아나? 한 20년은 속이야지. 일제강점기가 한창일 때 태어났다. 참 좋은 시절이었지. 내 원래 이름은 지안무지법이고 우리 어머니 이름은 대일본책이고 대노에이카 반자이 다이니 오케이 코크 반자이 오까사. 나는 자랑스러운 일장기 앞에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최후의 악기까지 때려잡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 잘 나갔다. 유관순이고 윤동주도 내 이름으로 잡아넣어 주겠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씨를 발라 주겠다. 조선 천지가 멀멀 떨었지. 우리 어머니 대일본 제국이 내를 얼마나 기여해 주셨는데.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10만 명을 죽이고 제주톱을 출동에 반대하는
군대와 그들을 도와주는 여수수체 시민 5천여명을 하룻밤에 출입해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 이름 국가보안법으로 1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로. 와, 인자 알겠나? 내가 어떤 놈인지. 아직 멀었어. 멀지 않고 발음하면 하면 빨리 이로 몰아주시고 남인전 인혁당 사건 조작해서 수백명을 죽였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내 이름으로 죽였다. 대한민국이 벌벌 떨었지. 우리 아버지 아메리카는 내를 얻고 다닌다. 대한독립, 민주주의, 평화, 통일 이런 싫은 놈들은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되고 빨갛게 불에 달린 내가 막방에 낙인을 찍는다. 칸! 빨갱이라도! 그리고 널 들고 그 앞으로
살아있는데 그 말 절대 안 온다. 택도 없다. 내 다시 돌아오라 했지. 검찰 공화국의 깃발을 움켜쥐고 광란의 칼춤을 죽기라 했지. 우리 석결이의 전지전능한 압수수색으로 너희들은 피를 발라 죽였으라 했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 일어설 기라고, 촛불에 다시 힘차게 될 기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고. 지랄을 해라 이 빨리 이 새끼들아. 헌법 위에 국가 법을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빨리 일어나기를. 지금 나 국가보안법을 붙이고 나오는 거다. 그래 너는 많이 컸다. 한번 붙어보자. 인자 누구 하나는 죽어야 이 싸움이 끝이 안 나겠나. 너희가 죽어서 학살의 칼춤을 추는 광란의 시대가 다시 올지, 아니면 내를 죽이고 너희들이 그 통을 노래하는 자주민주 통일의 끝날이 올지. 그럼 인자 촛불 들고 다 기 나온다. 꼭 기 나온다. 다 듣고 나온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너희 인자 욕 좀 볼게. 신발끈 단리 묶으라. 앞으로 많이 힘들게. 다음 주에 용산에서 또 보자. 신이 되어
시영아 보. 기억해야 되고 진행되고 있는 제주 4.3 하면은 순이삼촌 아시죠? 이 제주 4.3 악극은 우리 부산의 예술가들이 이덕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주에 29살 때 제주에 해방을 꿈꾸다가 목숨을 잃은 이덕구 지부장을 삶을 악곡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이렇게 짧게 보여드렸고 내년 봄에 4월 달에 제주 4.3을 기리면서 부산에서 전편 악곡으로 합니다. 그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두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항상 냉철한 판단과 균형 잡힌 지식으로 정치를 시처럼 연구하시는 진시원 교수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소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등대처럼 불 밝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일명 지혜의 등대 조국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된다 하면 된다 하시겠습니다. 자, 된다! 됐다! 뒤로? 살짝만 뒤로 하겠습니다. 켜져 있는 거죠, 이거? 예, 예, 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요즘 나라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들 우라병도 생기시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또 좋은 시간 여기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뭐 사회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오면서 마음가짐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박수 소리도 저는 거의 못 들을 것 같고
인물로도 밀리고 목소리도 밀리고 이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볼까 이제 뭐 그런 다짐으로 왔는데요. 그 작가님 와 계십니다. 목 이쪽만 보지 마시고 예, 먼저 그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디케이 눈물. 디케이 눈물 저자 조국입니다. 뭐, 그 고향에서 이 행사를 하게 돼서 특히 기쁘고요. 그 뭐 전직 장관, 뭐 전직 교수란 것보다도 이제 자연인으로 또 시민 한 명, 한 시민 한 사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한편으로는 좀 약간 씁쓸한 맛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진 교수님 이제 겸양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진 교수님도 저하고는 사적으로 여러 방식의 교류가 있던 분이고 혹시 모르실까 해서 진 교수님이 시인이십니다. 요 시집을 내셨는데 이별 후에 구해야 너다라는 시집인데 원래 전공과 관계없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시입니다. 읽어보시면 연애 편지 쓰는데 너무 좋은 특히 여기 계신 자제분이나 뭐 조카분 계시면 요 시집을 사서 보면 연애 편지 쓰는데 아, 죄송합니다. 정말 절절한 표현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절절한 사랑시가 가득 차 있는 시가 있고요. 원래 전공은 아니신데 소개해 드리려고 뭐 제 책만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정말 짠 거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책 갖고 오셔가지고. 자, 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 조금 전에 안 듣고 오면서 그날이 오면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죠. 근데 또 그날은 안 온다.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날이 올까? 이 정권 밑에서 검찰 복제 밑에서 그날이 올까? 뭐 그런 생각이 강하실 것 같아요.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벚꽃의 산책에 이어서 디케이 눈물 질문을 좀 이제 드리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들어오시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또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디케이 눈물. 뭐 간단하게 좀 의미를. 네. 예, 이제 뭐 법학 전공하는 분들은 다 아실 얘기인데 디케가 정의의 여신을 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정의의 여신을 디케라고 불렀는데 제목이 이제 그 정의의 여신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의의 여신이 왜 눈물을 흘릴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뭐 한동훈 장관 등 많은 검찰 출신의 현재 집권 세력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진 교수님과의 대담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건 다 사입이다. 가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약간 상징하는 압축적인 말로 디케이 눈물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추후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한검국 이렇게 돼 있죠. 검찰, 검찰, 아시는 저는 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대한검국이 아니라 소한검국이 될 것 같아요. 소한검국. 소한검국. 예. 검찰이 독재가, 검찰 독재가 들어가면서 큰 대자가 아니라 작은 족자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검찰 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 뭐 저 책 1장에 그 상세히 뭐 적혀 있고 통계나 사실관계 그 제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는 뭐 누구나 알고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순히 검찰 출신 대통령이 뭐 선출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대통령은 여러 사람이 뭐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검찰 자체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국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 그 밑에 총리가 있고 총리 밑에 장관이 있고 이런 논의 구조를 통해서 국가의 국가 가는 방향을 정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 용산의 비서실에서 핵심적인 라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고 인사검증도 모두 검찰이 하고 국무총리 같으면 국무총리가 제2인자인데 국무총리의 비서관을 유례 없이 검찰 출신이 비서관을 하고 그 검사가 그 비서관이 뭘 할까요? 총리 같으면 총리는 비서관을 무조건 자기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의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하는지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윤석열 사람이 총리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은 청문회 통해서 앉히지만 주요 장관의 차관들은 차관급들을 다 검사 출신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수많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만이 아니라 검찰 사무관 출신도 중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서울대병원의 감사로 우리나라 역사에 유례 없이 검찰 사무관이 서울대병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핵심적인 권력을 검찰 출신이 쥐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검국이라고 했고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진 교수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물론 문재인 정부도 한계가 있고 흠결이 있고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경제 문제라거나 민생 문제라거나 코로나 대책 문제라거나 등등에 있어서 우리 OECD 상위 수준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야 일종의 시쳇말로 국뽕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모든 지수가 바닥을 치고 수출 실적, 뭐 무역 수지, 뭐 5만 개 바닥이 되니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안이 아니라 소환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따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 책에서는 뭐 그런 분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뭐 고민 많이 하셔서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네. 좀 해보고 먼저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핫한 부분이 1장이죠.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텐데 그 일장에서 이제 지금의 검찰공화국, 대한검국, 아니면 소환검국, 자고 일어나니 후진국이 되어있는 이 소환검국, 이 과정,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킨 거의 뭐 구석구석까지 나라를 관리하는 이 상황. 이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무소국의 권력을 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출발을 생각해보면 이승만 정부 때인데 이승만 정부 때는 검찰 힘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는 경찰이 모든 걸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독재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 힘 있는 거는 정보부였습니다. 남산. 이름은 이제 몇 번 바뀝니다. 중앙정보부, 국방기부, 뭐, 등등. 이름이 바뀌지만 통상 말하는 정보부가 힘을 가장 막강하게 가졌고 다들 정보부에 끌려가는 걸 다 두려워했습니다. 영화 많이 보시면 나오죠. 그때 검찰은 정보부가 지시한 대로 기소장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12.12 일어나고 5.17 일어나고 그때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그때는 보안사령관이 당시에 정보부를 조사를 한 바람에 보안사가 우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권력의 핵심이 자꾸 바꿔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국정농단 사태의 일부가 뭐냐 하면 국정원이 그 막강했던 국정원이 댓글 공작 등을 해서 대선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화가 나고 촛불 들기 시작한 여러 계기 중에 하나인데 뭐 최순실 이런 거 말고도
그래서 그때 그 수사가 시작되어서 수사팀에 이제 윤석열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수사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불법 그 대선 개입이 처단이 되었죠. 근데 그걸 계기로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 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정원이 위였습니다. 정보부가 위였는데, 국정원이 불법을 저지르니까 그에 대해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부터 뒤집어지고, 검찰이 다른 권력기관의 우위에 서고, 그게 이제 그 지난 대선 전까지의 얘기인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그 검찰의 대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흐름 속에 보시면 현재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또 마침내 권력을 잡았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우리 검찰만큼 뭐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수사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실 때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가신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검찰만큼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수사도 하고, 검찰 지휘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청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에는 혹시 또 있습니까? 유례가 없죠. 우리가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검찰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영국 뭐 이런 대부분의 영미권 나라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완벽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엔 FBI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범죄, 좀 큰 범죄, 중요한 범죄는 검찰 말고 별도 기구를 둬서 거기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합니다. 근데 FBI는 검찰이 아닙니다. 일단 수사 기소는 분리되어 있고, 중요한 범죄는 같이 하도록 별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좋아하니까 또 미국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산지검장, 서울지검장, 광주지검장 등 지검장을 다 지방선거 때 직선으로 뽑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시장선거로 뽑는 걸 우리 권리로 생각하고 있죠. 옛날엔 그 우리 권리 없었습니다. 유신 때는 대통령 직선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방선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권리를 우리의 권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지검장을 선거로 뽑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국민이 통제하는 겁니다. 밑에 검사들은 시험 쳐서 올라오지만 지검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범죄에 있어서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데, 수사권은 못 갖고 기소권을 갖는데, 중요 범죄의 경우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게, 검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소 배심, 영어로는 이제 그랜드 주리라고 그러는데, 대배심, 배심원에게 물어보고 기소를 합니다. 즉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 기소권 행사하는 데 국민이 개입하고, 그 기소권을 행사하는 대장을 국민이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부산지검장을 여러분들이 뽑고, 부산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요 범죄를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무작위로 뽑은 시민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불만이 훅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신뢰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러 나라 예를 들 수 있는데, 미국만 예를 들면, 미국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주 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지금 79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지금의 윤석열 정부 여기서 국가 권력을 요약도를 그려주셨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 핵심 권력기관은 다 검사 출신들이 휘어잡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려주시는 거죠.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상당히 소름이 끼치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거, 직접선거, 그 다음에 대신대, 대대신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79페이지 국가권력 요약도 이게 이제 뭐 국가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언론까지 이렇게 뽑아보는 게 검찰이 어떻게 쥐고 흔들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검찰 전체주의 아니면 검찰 전제주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익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뭐 제가 79페이지에 도예표를 만들어 뒀는데 본문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보시기 전에 도예표만 먼저 보셔도 좀 뭐 감이 잡히실 건데 그 이전 정부, 그게 뭐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정부든 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권력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외견상으로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곁으로는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뽑히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실제 그 막후에서 권력을 쥐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검찰 출신이더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의사, 자기들에게 별도의 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떤 예가 있나 하면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 군사 정권 때 하나회란 걸 들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회. 언론에서 계속 났습니다. 하나회는 사조직입니다. 육사에서 특정 지역,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자기들이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될 때 먼저 되고 그 뒤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 난 뒤에 한 번도 선출된 적도 없고 공개된 적도 없는데 하나회가 뒤에서 권력을 쥐락펴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전두환 노태우가 하나회였기 때문에 현재 검찰 상 모든 검찰은 아닙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정치 검찰들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하나회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하나회도 윤석열 정권처럼 하진 못했어요. 차관을 다 육사 출신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욕먹으니까. 근데 지금은 차관급들, 주요 그 돈 되는 자리, 뭐 집, 그 공사의 감사까지 검찰 출신들 다 넣은 거죠. 그리고 정말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예, 우리가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확 눈에 들어오게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개혁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당장은 뭐 이제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선거죠.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총선 대선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국민들의 권리가 있다. 헌법상 권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셨던 담벼락에 대고도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법학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온라인에서 얘기하고 이것이 전 쌓여서 투표, 선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사태가 정상적인 상태냐 저는 뭐 진보 보수 문제를 떠난 상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운영의 방식 그 다음에 이 무능, 무도함의 정도란 게 전 정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공유하는 것, 동료 시민들과 친구들과 공유하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고 그 뜻이 모여지면 선거는 곧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들이 우리의 대리인들 판을 하는 평가를 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촛불 집회 같은 거 직접 민주주의 직접 참여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 총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을 지켜보는 눈들이 조국 전 장관님의 입을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벌써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이따가 예, 책 내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책 그거 한 다음에 이따가 본격적으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이렇게 해서 좀 끝을 내고요. 2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학자시고 형법학자시고 이러시는데 2장에서 이제 법을 이용하는 집에 법에 의해 의한 집에 법의 집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그 뭐 이제 버클리대 다니실 때 거기 유명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워런 판사 미란다 고지를 처음 주장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다니시면서 이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그 캘리포니아 UC 버클리라고 한 그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미국의 현재 사법 질서 그리고 현재 미국의 헌법상의 각종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던 워렌 대법원장이라고 있는데 워렌 대법원장이 이제 나온 학교여가지고 이 벽에 큰 초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유학 가서 이 사람의 생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매일 수업 다닐 때 뭐 거대한 초상화가 붙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약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각종 그 범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범인 체포할 때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고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막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독재 정권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내가 묵비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매를 벌어 하고 한 대 더 맞죠. 옛날에 전두환 때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내가 묵비권이 하면 매를 보내 매를 벌어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국가 권력이 여러분들 잡아서 함부로 때린다는 생각 용납 전혀 못 하시죠? 전혀 못 하실 겁니다. 또 옛날에는 경찰관들이 80년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핸드백 다 뒤졌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70년대는 장발이 유행하니까 경찰관이 자를 들고 가가지고 칼날을 넘기면 가위로 잘랐고 여학생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치마 길이 짧은 사람은 자로 직접 치마, 자를 치마에 이렇게 대면서 또 잡아갔습니다, 유치장에. 지금 뭐 상상이 안 되실 건데, 저보다 위의 연배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시대를 끝나는 배경 중에 여러 법리를 만드는데, 그 법리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이제 워렌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난 뒤에 미국도 인종차별 심했고 경찰폭력 심했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돼서 판결을 통해서 그런 거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립니다. 고문하면 안 된다, 묵비권 보장해야 된다, 변호인 권리 보장해야 된다, 프라이버시 보장해줘야 된다. 그게 쭉 내려와서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뭐 교과서에서도 실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워렌 대법관을 사적으로 이제 그 존경하는 그런 법률가입니다. 네, 그 지금 뭐 인권과 연계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 결국에는 국민들 개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될 텐데 책을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뉴욕시 판사 마바디가 네, 예. 예, 이번에 판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나 본데 우리도 이런 판사님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들 저 이 라과디아가 미국 여행 뉴욕에 도착하면 뉴욕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뉴욕 가보신 분들은 내리면 우리는 뭐 뉴욕 공항이지만 뉴욕 라과디아 에어포트에 도착합니다. 근데 워낙 위대한 뭐 정치인이자 법률가여서 이 사람 이름을 보죠. 달았는데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공화당 즉 보수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 대공황이 와가지고 어떤 노파가 누구 배고파서 뭐 이렇게 훔치게 된 겁니다.
보통 절도죄 유죄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 이분이 라구아디아가 판결 내리면서 이제 얼마를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배심원들과 내가 잘못이 있다. 우리 모두 잘못이 있어. 나와 배심원들에게도 벌금을 내린다고 해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 절도범 노파한테 돈을 줍니다. 이런 판결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유명한 그런 판결인데 이제 통상적 법리로만 법률적 형식 논리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절도를 했는지 묻지 않고 당신이 배고팠건 굶었건 관계없이 남의 물건 훔쳤으니까 절도, 절도니까 감옥과 망치 두드리면 끝인데 다르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제 진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런 질문하셨는데 우연히 오늘 오다가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 또는 할머니가 절도를 했더라고요. 뭐 병을 훔쳐서 너무 이제 병 팔아가지고 먹고 사셔야 되나 봅니다. 그 빈병을 훔쳤는데 벌금을 내려가지고 벌금 8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내린 판결이 나서 딱 이 사건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판사 개인을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라구아디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뉴스를 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공유로 네, 예. 네,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적인 얼굴을 한 법. 그 우리 장관님께서는 법이라는 것을 가치지향적 학문, 뭐 이렇게 규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법이란 거는 이쪽 저쪽 양쪽이 싸우면 우리 딱 기계적으로 중립을 취하면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법이란 게 주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분쟁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건 개인과 국가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법은 중립을 지켜야지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쟁 현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게 집안이 또는 자신의 개인적 능력이 재산이 등등이 다 그 갖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힘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현실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그럼 법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를 하면서 약자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이제 그래서 어떤 아주 제 책에도 소개가 이 책은 아닙니다. 다른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카도조라는 아주 유명한 대법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판사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퇴임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대법원 이제 판사 대법관으로 판결했는데 자기가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들을 결과적으로 봤더니 강자 쪽으로 기울어졌었고 자기가 약자 쪽으로 약간 도와주는 약자 쪽으로 기울은 거 아닌가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돌이켜봤더니 그게 진짜 중립이더라 라는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률가들이 법을 집행할 때 무조건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게 되면 약자가 오히려 약해지지 않습니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디케이 눈물에서 디케이는 정의의 여신인데 정의의 여신은 저울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요즘에 뭐 전자저울이 아니라 옛날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 옛날 저울을 질 때 무게를 달려면 추를 옮겨줘야 됩니다. 추를 옮겨야 정확하게 이렇게 무조건 가운데 놓는다고 무게가 다 똑바로 질지 않죠. 옛날 저울은. 이걸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옮겨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법학이라는 게 가치지향적이어야 된다. 형식적 논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그 표현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중요한 개념이 상당히 나오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아니면 법에 의한 지배 뭐 이런 얘기인데 법을 이용한 지배와 법의 지배 rule by law와 rule of law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영어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법치, 법치, 법의 지배,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rule of law가 있고 rule of law는 법의 지배입니다. 그 다음에 rule by law가 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인데 정확한 번역은 법을 이용한 지배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법의 지배는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주어가 법입니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법을 이용한 주인, 주체가 따로 있죠. 사람이죠. 근데 이게 섞어 쓰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수많은 그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법이 이제 정의 여신이 지배한다는 얘기는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지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숙 여사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묻지 않습니다. 김혜경 여사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묻지 않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법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DK 여신은 눈을 가립니다. 근데 현재 보게 되면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샌드위치 뭐 몇 개 먹었다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데 좀 여러 번 했죠, 또. 했고 또 요번에 이재명 대표 그의 공범이라는 혐의가 있다고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이 영장을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 건의 압수수색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법을 이용해서 누가 지배하는 거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명의의 계좌가 두 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했으면 그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이기 때문에 지금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없습니다. 소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김정숙 여사 또는 김혜경 여사의 계좌였다면 압수수색이 한 100번쯤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죠. 법을 이용해서 누군가 지배하는 거죠. 이런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입이다라고 저는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검찰들이. 법학평등과 법 위에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성장부터는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십니다. 성장에서는 재벌 얘기가 불평등 얘기가 사장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좀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로 연대하는 정말 인간답게 살기 힘들어서 괴물이 되시는 발자 이런 얘기를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아비규환 각자 도생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뭐 이런 글을 쓰실 때가 이 부분을 옛날에 쓰신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3, 4장은 원래 있던 그 글인데 그게 한 10년 전에 있던 글이라 가지고 10년 사이에 변화를 쭉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1장, 2장은 정치 권력의 문제라 한다면 2장, 3장은 이제 경제 권력의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치인 욕은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욕한다고 뭐 잡혀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독재 정부 때는 정치인 욕하는 게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서 맞죠. 지금은 그런 그 점에서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가 된 겁니다. 윤석열 욕하고 막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가 3장 4장 얘기는 뭐냐면 경제 민주화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발언권이 시민들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건가의 문제를 좀 얘기를 했고
지금 당장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과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보면 결국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국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복지국가 각종 지수가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북유럽 복지국가가 살기 좋다 독일이 살기 좋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뭐 경제적 부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 근데 우리나라는 OECD 전 세계로 보면 매우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부익부 빈익빈 차별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경제적 규모는 크거든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요즘에 제가 오다 보면 뭐 그 우리 독일차 많이 보입니다. 전국에 독일차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독일 그 유명한 벤츠건 뭐 폭스바겐이든 그 차를 만드는 공장을 뭐 최고의 공장이고. 근데 그 독일은 법을 만들어서 게다가 독일 보수 정부 때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을 만들었나 하면 경영에 있어서 그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그 벤츠 노동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업이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두 번째 이 투명회계, 분식회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회계 자료를 노동자가 봅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투명해지고 한편으로는 기업이 어렵다는 것도 진짜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경우가 많아서 파업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우리는 둘 다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복지국가의 그 경제체제를 보게 되면 참여다, 참여.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니까 맨 처음에 그때도 그 나라도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와서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막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기업 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독일, 프랑스, 뭐 스웨덴, 노르웨이 다 실험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오히려 파업이 줄고 생산성이 높아졌던 겁니다. 대기업으로 주로 이제 큰 대기업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좀 얘기가 깁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스웨덴의 이제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삼성에 해당됩니다. 막강한 기업이고 발렌베리 가문이 그 삼성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는데 그 가문 삼성 발렌베리 가문의 그 피가 그 가문의 그 혈족이 그 기업을 맡습니다. 그 점에 봐서는 삼성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경영 오너가 되려면 그 오너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오너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해군 장교 복무를 해야 되고 반드시 부모 돈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해외 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해서 학위를 따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둬놓으니까 발렌베리 집안의 가문의 상당수는 나 그거 안 할래. 군대 안 갈래. 엄마가 돈 받아서 아빠 돈 받아서 대학 갈래. 이래가지고 주식만 받고 경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다 관통한 사람만 CEO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특별히 반대를 안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는 상속을 할 때 그런 요건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발렌베리 아주 엄격하다. 반드시 자기 힘으로 대학 졸업해라. 알바해라. 해군 장교 반드시 가라. 뭐 해라. 이런 요건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 재벌의 상속에 대해서 큰 저항감이 없는데 우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네.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제가 읽고서 책도 사시고 그러셨잖아요. 뭐 강의를 다 들어본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직접 읽으시는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책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1장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과정이 선생님 국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뭐 한 가지 제도가 좀 쓰셨던데 먼저 이제
검찰총장 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도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인정수석인 나를 자책한다, 자성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당시 윤지검장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저의 상급자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오마이티브에서 이제 인터뷰하신 걸 한번 보시면 뜹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뭐 거짓말 하실 분 아닐까 아닙니까? 거기 거짓말이든 소송든 당해야 됩니다. 노영민 실장께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어떠어떠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실제 공개 인터뷰에서 하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럼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여러 차원에서 검증을 합니다. 저도 직접 검증을 했는데 인터뷰도 직접 대면 인터뷰를 다 합니다. 저에게도 공수처 당연히 찬성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당연히 찬성하고 그에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 분리도 찬성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썼고 거짓말이면 저한테 소송을 뭐 하셔야죠. 아직 저희가 소송을 안 당하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저만 이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제 검증을 해나간 과정인데 이건 뭐 책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윤석열 후보 말고 다른 세 사람은 사적으로는 저의 대학 후배셨어요. 다들 뭐 평생 검사만 했던 사람이고 검사로서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저의 후배지만 윤석열 후보는 구술을 했고 이제 그 다른 세 사람들은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나왔기 때문에 승진으로는 더 위의 사람, 기수가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적으로 이제 저보다 약간 후배시라서 제가 알고 있고 다 그때 물론 존대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세 검사장 다 특수부 검사들이 뭐 유명한 검사들인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석님 제가 총장 후보로 와 있는데 제가 총장 후보가 총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검찰 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수석님이나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혁에 있어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제가 동의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뭐 동의를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저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제가 존중한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입법 행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뒤집 수 없는 거다. 국회가 결정을 하면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론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는 평생 검사인데 자기로서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다. 대통령께서 이런 추진을 하시고 민정수석도 강한 의지 갖고 있는 거 아닌데 저로서는 검찰의 대표로서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지금 그 말이 불이익 아닙니까? 자기 총장 되는데 불이익 되는 발언인데 그 발언을 저한테 세 명이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저를 총장을 시켜주신다면 수사기소 분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가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을 노영민 실장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뭐 공개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노영민 실장께서 똑같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 실장님이 속았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전 그 점에서 제가 변명하진 않겠습니다. 저 물론 뭐 제가 사찰을 해서 또 하거나 뭐 누구의 뇌를 열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로서는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계기인데 그에 대해서 유시민 장관께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유시민 장관과 저와 대화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남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어서 문제다. 그 점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신의 칼을 생각했을까 이 부분도 책에 나와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배신의 칼이란 단어를 이제 노영민 실장이 있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총장은 배신의 칼을 처음부터 품고 있었다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근무하던 당시에, 당시 서초동에서 수많은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대호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호, 큰 호랑이 프로젝트. 그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 큰 꿈을 갖고 있다. 단순히 총장 꿈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총장이 되기 전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은 조선일보 회장, 중앙일보 회장 다 만났거든요. 그건 뭐 인정된 거죠. 그 중앙일보 회장하고는 그 관상가하고 같이 만나서, 비 오는 날에 만나서 술 같이 마시고 아베 마리아를 불렀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슨 아베 마리아, 정확히 이 노래가 제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또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근데 다른 노래인 거는 어떤 아베 마리아 같은 노래를 술 먹고 불렀다. 뭐 술만 먹고 노래만 불렀겠습니까? 왜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그 관상가와 같이 중앙일보 홍 회장을 왜 만났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 중앙지검장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들은 사후적으로 확인되었던 거죠. 그럼 이게 노영민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뭔가 다른 생각을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호 프로젝트는 책에 61페이지에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질 사례가 나옵니다. 책에.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 많았죠. 브라질 사례. 그 정치권과 모르 브라질판 트럼프 극우 정치인들 이제 보수소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이 재밌게 읽었는데, 그 윤석열 제가 좀 당도직입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 보수소나라가 대통령이 됐지만 다시 룰라에게 졌죠. 우리 룰라가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한국에 모르고 한국판 보수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보수나라처럼 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또 대통령이 보수나라에게 당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상당히 뭐 이제 생각을 당연히 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보수나라처럼 한국판 모르 한국판 보수나라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질문을 드리면, 그럼 한국의 룰라는 누가 될까요? 책에 없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혹시 뭐 책을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브라질 예를 가져온 게, 이런 사례가 독재 정권이 끝나고 권위주의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군사 독재, 브라질도 군사 독재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브라질 등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데, 폭압적 권력, 군사 독재 권력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걸 대체하는 권력이 검찰, 사법부, 뭐 관료,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노동자 출신의 룰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강력한 복지 정책을 펴니다. 펴가지고 룰라가 했던 것 중에 그 까사 파밀리아 정책이라고 유명한 정책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본소득 비슷한 겁니다. 그걸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복지가 높아지고 경제가 사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룰라가 임기를 그만두고 그 다음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브라질에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모우라는 검사인데, 이제 그 우리식으로 검사입니다. 그 정식 용어는 수사판사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모우라는 사람이 룰라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다라는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그 이름을 세차 작전이라고 붙여서 수시로 피의사실 유출해가지고 거의 재판 가기 전까지 룰라를 거의 부패 쓰레기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민들이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노동자 출신 룰라가 돈 받아 먹었어? 이래가지고 막 룰라 불태우고 모루는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 브라질 국민이 과거 윤석열 떠받들듯이 모루를 막 정말 영웅으로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난 뒤에 결국은 룰라를 잡아넣습니다. 잡아넣어서 법원에서 총 25년의 선고를 받아냅니다. 징역 25년. 그런 과정에 이제 언론에서 계속 모루한테 물어보니까 아, 전 절대 정치 안 합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룰라를 집어넣고 난 뒤에 바로 보우소나루라는 극우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극우파 정치인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그 모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브라질 그 민주진보 진영, 노동 진영은 이제 망한 거죠. 룰라가 2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갔으니까. 근데 역전이 일어난 게 조금 있다가 브라질 대법원에서 다 무죄라고 해가지고 룰라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다시 대선에 도전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굴곡이 우리보다 막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그 예를 들면서 저는 윤석열이 바로 모르고 윤석열이 보우소나루다. 진 교수님 말씀 질문에 설명하기 전에 이제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지 임기를 못 채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 인사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 만큼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뭐 김경수 노사건 김혜경 노사건 수사받은 그 똑같은 정도로만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그것이 이제 균형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진 교수님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지금 한국의 룰라는 누구일까? 그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로는 가장 탄압받고 있는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3년 반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의 정치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격렬한 뭐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룰라의 사례란 게, 제가 브라질 사례를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브라질 경우도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브라질의 국민들이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전진하고 후퇴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 상황도 앞으로 몇 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렇게 마음 굳게 드시고 견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요즘 신당. 근데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옆에 조국 신당. 그래서 아 저는 솔직히 그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치 얘기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본다니까 만나는 분마다 반드시 물어봐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패친입니다. 오랜 패친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상당히 정치적인 언급들이 회복에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조작관입니다. 200석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더민주 진보 진영과 국민의힘을 이탈한 세력 다 합쳐서 200석.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또 하셨죠. 김어준 씨 만나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또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또 태국에 또 입장 연장금이 있으셨고.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뭐 언론사들, 중앙 언론사도 다 와가지고 아까 밖에서 얘기하셨죠.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원래 이 행사 북콘서트가 언론 그 공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분들은 바깥에서 그냥 제가 인사말만 하고 보내드렸고요. 오늘 또 이제 그 관계없이 시민들께 질문하실 건데, 이 행사가 오래전에 예정돼 있었고 어제 제가 또 양산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양산 행사도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 마치고 나왔더니 무슨 종편 뭐 기존 뭐 언론에서 제 색깔 파란색 옷 입었다고. 그리고 제가 운동화도 파란색이었거든요. 청바지에 파란색이고 운동화도 해가지고 제가 전 보진 않았는데 제 아는 친구가 보내줘서 화면을 캡처했는데 제가 앉아 있는 사진에 파란색 해가지고 뭐 화면에 잔뜩 뭐 그걸 또 정치적 의미를 부여를 했더라고요. 제가 가벼운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날 어제 이제 문 대통령님은 빨간 티셔츠 입고 오셨거든요. 저는 파란색 입고, 문 대통령이 뭐 국민의힘 뭐 하려고 빨간색 입고 왔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문 대통령님 패션 감각이 없으셔서 맨날 칙칙한 옷 입고 다니시는데 오랜만에 빨간색 입으셔서 아 정말 잘 어울립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여사님이 일부러 입히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가벼운 얘기부터 일단 했는데요. 이제 제가 막 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저는 학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마를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 가지 마라 그러고 제 주변에 청와대 또는 청와대 바깥에 거의 뭐 90%가 출마라고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절했던 이유가 법상 출마를 하게 되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또 저의 박사과정 지도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돌아가서 박사를 배출시켜야 되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의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 장관 자리는 보통 한 1년 하면 그만두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것만이 더 중요하게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1단계 검찰개혁을 민정수석으로 제가 좀 책임을 졌고 장관이 되어서 2단계로 가라라는 게 대통령님의 뭐 지시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학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19년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일이 그 전개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뭐 저와 저 가족들 전체가 이제 뭐 난리 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가장 돌아가고 싶었던 학교를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제가 잘렸고 물론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딸내미가 600만 원 장학금 받았다는 거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건데 저는 사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묘하게도 제가 어제 양산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6월에 대통령님한테 인사드리고 6월에 갔었습니다. 금요일 날 갔는데 그 며칠 뒤 월요일 날에 서울대에서 징계위원회에 일러서 저를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 소감은 차치하고 제가 지금 출근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 2심을 재판받고 있는 재판장이 직업은이라고 묻습니다. 맨 처음에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직업을 묻는데 직업이 뭐냐고 해서 제가 작가라고 그랬습니다. 작가 맞지 않습니까? 작가는 자유업이다. 뭐 이제 이런 사정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뭐 진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학교로 돌아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을 다 이제 학교 용원다 시집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지도 교수들한테 다 넘겼습니다. 인수인계하고 죄송합니다 받아달라고 해서 다 제 이제 표현이 그런데 뭐 새끼라고 그러는데 제 새끼들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학교 돌아갈 수도 없는 것 같고 소송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고, 또 제 역할이 이제 학생 가르치고 논문 쓰는 일이 아니구나를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만 4년, 해수로 5년을 거치면서 그 차례차례 이제 마음속으로도 또 실제 행정적으로도 학교 돌아간 일을 정리를 사실 했고, 물론 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진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등등에서 제가 정치적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친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주 뭐 1차적으로는 제가 뿔딱지가 나서 그렇겠죠. 뭐 저도 제가 뭐 아무리 제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 하더라도 제가 실직자가 되고 저희 딸내미는 학교에서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게 되고 제 배우자는 1152일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헤헤거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생각하고, 그런 그 점에서 제가 뭐 아주 개인적으로 제 표현은 조심합니다만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못다한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제를 해야겠다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제가 뭐 조국신당부터 여러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전 정치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수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점점점 선택지가 좁아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재판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2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막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또 재판부가 어찌 볼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걱정도 됩니다. 근데 마음속 깊이는 제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잃을 게 별로 더 이상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돌아가지도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 고민들이 그 다른 길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 이거는 뭐 제가 뭐 이제 특정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운명의 여신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다. 그냥 마음을 사실 많이 비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 대학교 뭐 교수를 할 때라거나 민정수석 할 때는 제가 준비하고 계획을 쫙 짜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성과가 있고. 그런데 19년 이후부터는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터져서,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터지고 찢어진 게 이제 봉합이 되고 깨매져서 다행히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상태에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 잃을 게 더 이상 없다, 마음 비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오늘 여기 와 계신 여러 분들이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앞으로 뭔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 뭔가 좀 이렇게 연대하고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희망의 깃발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조홍천 장관님이신 것 같고, 책에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써있지만, 앞으로는 길을 만들어서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그러니까 오늘 아래 마음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은 우리하는 그런 여유고요. 여러분들 아까 포스트잇 붙이셨죠? 네. 예, 거기에서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 또 우리 조정 장관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장관님께서 직접 뽑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그냥 무작위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무작위로. 네, 무작위로 뽑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좀 웃긴... 아, 이거는 조민 아버지 조국 파이팅! 네. 뭐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 뭐 요즘에 뭐 제가 뭐 조민 아빠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로서는 약간 이제 묘한 이중 감정이 사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유전적인지 교육 때문인지 저보다 약간 용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애비로서 걱정이 안 많았겠습니까?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속이 많이 상했는데 얘가 저보고 뭐 이제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 걱정하지 말고 아빠 나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나 걱정하지 마. 뭐 말을 딱 단호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내가 그 사이에 이제 그 나름 뭐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과거에 했는데 지난 4, 5년간 내가 스스로 많이 위축됐구나 생각을 이제 딸 말을 통해서 들었고 이제 딸 말을 좀 들어야겠구나. 딸 시킨 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 이거 한번. 네. 뭐 어제 평산마을 다녀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평산 건강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평산에 뭐 지난번에 갔었고 이번에 갔었는데 가서 원래는 뭐 책 서명회 때문에 갔고요. 대통령님 나오셔가지고 뭐 많은 좋은 격려해 주셨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및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만이나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문 대통령님 저는 개인 인격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 대통령께서 잘하신 게 아주 많고 그렇지만 또 정치적, 정책적으로 또 모자랐거나 또 실수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양쪽을 다 보는 걸 넘어서 뭐 문재인이만 나쁜 놈이다. 문재인은 민주당과 문과 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뭐 갈라치기하고 문재인과 조국을 갈라치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관련해서 저보고 여러분 왜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가느냐고 저를 또 공격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런 저가 대통령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위스키를 많이 마셨고 어제는 막걸리 많이 마셨습니다. 저도 막걸리 잘 먹는데. 네, 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면 될까요? 네. 어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진 교수님이 뽑으시는 게 저만. 아,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님이 겪으셨던 일들이 너무 억울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도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했을 때, 제 배우자가 기소되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일은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전과적으로 갈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 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이 또 잊고 계실 건데 조국이가 사모펀드 차려가지고 사모펀드 통해서 돈을 갖다가 긁어모아가지고 뭐 대선 자금 마련한다고 도배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종이신문 TV에서 그래서 제가 뭐 전국의 도로교통망의 전멸 등을 뭐 제가 다 했다더라고요. 뭐 서울시 지하철에 또 뭐 뭘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아닌 게 확인되었죠.
확인되니까 바로 이게 이동하면서 애들 이제 인턴 증명서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저희 딸내미가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슨카드, 일기장 모든 게 압색이 되어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그 인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인데 그 시간이 뭐 10시간 모자란다, 몇 시간 모자란다 돼서 이제 이렇게 됐죠. 좋다 이겁니다. 저로서는 그 당시에 관례가 그랬다. 10시간 실제 했는데 15시간 끊어줬다 이런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그게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과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의 자질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인턴 증명서를 똑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자제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했던 인턴 활동 증명서 기록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제분들의 그 인터넷 접속 시간,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 그 인턴 했던 활동 기간의 출입 기록들이 다 압색이 되면 그때 정확히 몇 시간인지가 나오거든요. 15시간인지 정확히 또 시간이 정확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저희 딸이 실제로는 75시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류상으로는 76시간이므로 허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진실일 것입니다. 그거 진실일 것입니다. 저는 뭐 몇 시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애가 실제 75시간 했는지 90몇 시간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딸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덕분에 저희 아이가 정확히 몇 시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는데 저는 똑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제가 약간 뿔딱지가 나서 한 말이라고 이해하시고 감안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터널을 겪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 사실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고 가장 큰 맨 처음에 큰 힘이 되었던 건 제가 뭐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어떤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저나 저희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 연락해서 이거 실제 거기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무도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고립감이 있습니다. 저희 애도 그때 인턴할 때 누가 그때 있지 않았느냐 그때 증언을 해달라 뭐 연락 받으면 혼날까 싶으니까 아예 연락을 안 받아서 그런 상태로 수사 기소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두 충격을 받죠. 가까운 사람 연락을 아예 안 받으니까. 그런데 그때 힘을 줬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서초동 촛불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이 당시에 집이 방배역 근처였는데 서초역 교대역에서 촛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다 들리고 빛이 환하게 건물 이제 멀리 있는 건물 쪽에 그 빛이 보이는 겁니다. 촛불이. 그래서 그때 아 우리 가족이 혼자가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게 너무 저는 감사했고 여기 오신 시민들 중에서 상당 분이 저는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아까 사회 봤던 저 최 원장이 치과 의사입니다. 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유능한 치과 의사입니다. 제 후배입니다. 게다가.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촛불 막 진행될 때 저 친구가 사람들 막 모아 데려와가지고 촛불 집회하기 전에 그 반포에 모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일식장 중식당에서 저를 계속 밥 사줬습니다. 저보고는 빨리 집에 들어가라 하고 자기는 서초동에 그 촛불들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최 원장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저나 저희 가족이 이까지 버틴 거는 정말로 제가 그냥 뭐 입에 말린 소리가 아니라 그때 그 촛불의 힘, 촛불의 소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촛불의 양 구퉁이에 십자가 양쪽에서
영상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계속 보내줬습니다. 야,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걸 제가 가족들과 공유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틴 것 같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뭐 모두가 그냥 절망했겠죠.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그 점에서 저는 촛불 시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시민께 저희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간 같은 건 잘 지킵니다. 10분에 어제 끝났는데 소개 못해드린 분들은 잘 정리해서 우리 조 전 장관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요. 자, 그 공연이 남아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앞으로 힘내시라고 우렁찬 박수 응원 받고 싶습니다.